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달콤한 그 맛. 바로 화려하고 다양한 얼굴에 수많은 케이크가 있죠. 하지만 케이크에 편견을 깬 곳이 있답니다. 여기 재료는요, 네. 건강하고 좀 특이한 재료를 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 특이한 케이크는 여기 하나뿐인 것 같아요.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데 그 정체는? 과일에 채소까지? 설마 이 재료로 케이크를 만드시나요? 저는 이 건강한 원재료들을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토마토와 케이크의 만남? 상상하지 못한 조화가 펼쳐지는데요. 생각의 틀을 깬 이색 조합의 채소 케이크부터 시원하고 상큼한 맛 자랑하는 과일 맛 케이크에 단팥과 흑임자를 사용한 곡물 케이크까지.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여도 결코 그 맛까지 평범할 순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케이크. 건강한 10종 케이크 나왔습니다. 건강한 단맛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10종 케이크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 솔솔 부는 가을바람 따라 이곳의 인기는 식을 틈이 없다는데요. 날이 좋아질수록 손님들은 더욱 바빠진다는 그 매력, 우리도 알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맛이에요. 토마토랑 그다음에 초코, 배, 뭐 자몽, 뭐 이런 등등. 아이가 레드빈 생크림 좋아해서 그거 사러 왔거든요. 아로마 케이크 맛있어요. 조금은 특이한 이름의 케이크들. 맛보는 순간 달달함 가득 초콜릿 케이크를 기본으로 새콤 달콤함의 반전 조합 토마토 케이크에 고소하면서 달달한 풍미 단호박 케이크, 영양 만점 당근 케이크, 아삭한 식감의 시원한 맛까지 품은 배 생강 케이크, 지금이 딱 제철 무화과 케이크에 새콤한 맛 자랑하는 유자 케이크, 생과즙 한가득 자몽 케이크, 팥과 케이크의 만남 단팥 케이크에 건강한 단맛까지 느낄 수 있는 흑임자 케이크까지. 이 특별한 조합 앞에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도 매료되고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한입 먹어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 맛 어떠세요? 그냥 원래 본연 재료에 단 거 딱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자연의 향이 정말 이렇게 진짜 과일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